야, 아무리 제 다리가 길다 한들 이 다리 앞에서는 굉장히 짧게만 느껴지네요. 그러면 소개합니다. 가막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쭉쭉 긴 롱다리, 가막산 출렁다리입니다. 이야, 길다. 이야. 가막산 출렁다리는 길이 150m, 폭 1.5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 현수교입니다. 아, 이렇게 운치 있게 이 산세를 쭉 출렁다리를 타고 걸어가니까 뭔가 이 시적 그런 시상이 떠올라요. 간단하게 가막산으로 한번 삼행시 적어볼까요? 운 띄워주세요. 아, 감동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악보가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악상이 떠오릅니다. 산이 좋아, 산이 좋네. 주말 여행 산이 좋다. 가막산이 좋다! 즉석 삼행시까지 가막산 출렁다리에 제대로 반해버렸습니다. 아, 국내 산악에 설치된 현수교 중 가장 긴 보도 교량이래요. 이게 길이가 150m랍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여기서 또 호기심이 발동되는데 짜잔! 자, 이것만 있으면은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가 몇 미터나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한번 저랑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이동거리 올라갑니다. 65m! 와, 벌써 지금 걸어온 길이와 앞으로 남아있는 거리가 얼추 비슷하긴 한데 이 정도면은 아슬아슬하게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요? 맞춰보세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따단! 야, 진짜 150m 맞네요. 와, 저희가 긴가민가 했는데 152m. 와, 진짜 길긴 기네요. 역시 여행은 사진으로 남겨야 기억에 오래 남는 법. 산행객들과 함께 가막산에서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야, 이 가슴까지 출렁이는 이제 출렁다리를 충분히 즐겼는데 저기 너무 보이는 저 산 꼭대기가 가막산 정상입니다. 과연 또 저기에서 보이는 풍경들은 어떤 멋진 비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슬슬 한번 또 걸어가 보죠. 출렁출렁. 제가 찍어드릴게요.